전두환 대통령은 영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공업진흥청에서 열리고 있는 우수상품 품질평가전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만이 보호무역 장벽을 넘어서 수출을 늘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소비자는 외국 상품에 손색이 없는 국산품을 애용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후방 지역의 군부대를 차례로 시찰해 부대 현황을 보고받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에서는 전후방이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민관 군이 함께 총력전 대비태세를 구축해야 하며 예비군의 훈련 교육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군 부대를 시찰한 자리에서는 한반도는 물론 미국의 안보와 세계 평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여러분은 긍지와 자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동부전선 최일선에 있는 육해공군 부대를 차례로 시찰한 전두환 대통령은 현지 지형에 맞는 전술작전을 개발해서 적의 어떠한 도발도 격퇴할 수 있는 전투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육해공군의 합동작전을 고도로 제고시킬 수 있는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노신영 국무총리는 중부전선 군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국무위원들도 해병부대를 방문했으며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들 역시 전방부대를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면서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새 밑에 대통령 영부인 이순자 여사는 중앙적십자혈액원에서 장차관 부인과 적십자사 봉사 자문위원 등 80여 명과 함께 사랑의 선물 만들기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이날 적십자혈액원의 시설도 돌아봤습니다.